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능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이 그림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입니다. 지금 이게 몇시 정도이냐면 오전 11시예요. 제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대낮에 샌프란시스코 시티 사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티. 그리고 여기는 한낮에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있는 사진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날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나 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되지. 좀더 자야지 하고 잠을 청했어요. 청하는 데가 좀 잠을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는 또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면 또 잤습니다. 그래, 그걸 몇번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아침에 잠을 설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핸드폰 시계를 딱 봤어요. 보니까 7시가 넘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창문 밖에 보이는 하늘이 이 새빨간 하늘이에요. 오렌지빛을 띠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집 밖을 나갔는데 이집 밖에 있는 이 가로등이 불빛이 아주 선명하게 빛을 발산하는 그런 어둠이었어요. 그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갑자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순간적인 생각이었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막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환경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암흑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제림의 징조에서 암흑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2의 암흑일인가? 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 갈그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정월 대보름에 바깥에 나가서 지불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근데 이 지불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민속 그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하는 민속놀이 이 지불놀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밤이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 깡통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걸로 돌려요. 돌리면서 놀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이 놀이를 했거든요. 그제 꿈에 이 지불놀이를 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한참 꿈을 꾸고 있는데 지불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면서 한 곳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예수님 오신다는 방향으로 고개를 딱 돌아봤는데 그 하늘이 정말로 오렌지빛이 가득한 그 아주 밝은 하늘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제 꿈속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를, 아,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본그 하늘과 제가 보았던 이 하늘이 정말로 너무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정말 이러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찰나에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아들을 깨우고 그리고 또 우리 신랑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보라고 지금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당황했던 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하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이 혹시나 재림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많은 예언들의 징조가 지나가고 예수님 지금 오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마구 떠오르면서 성경을 지금까지 살핀다고 살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엄습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별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바깥을 보면서 이 하늘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전히 어떡합니까? 이 가로등 불빛이 아주 선명한 그런 빛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는 하루 종일 이날 집 안에서 불을 켜고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후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산불 때문이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남북부를 전체적으로 어디 한곳할것 없이 남쪽, 북쪽 할것 없이 전체 다이 산불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면 거의 100여 건이 되는 산불이 발생하므로 수많은 연기와 또 수많은 재들이 대기를 덮은 것입니다. 대기를 덮어가지고 이 잿가루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이 이 잿가루를 일부러 통과를 못한 거예요. 특별히 녹색이나 그다음에 이 청색은 태양빛이 통과를 하지 못해서 그게 차단된 것입니다. 그럼 뭐만 통과를 했냐면 이 적색하고 황색만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적색과 황색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기에 마치 붉은 빛이 도는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청색과 이 녹색은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황색과 적색만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요일 날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은 일출이나 일몰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 타임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실제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고 주변에 있는 짙은 이 오렌지색 이 스모그를 보면서 종말이 올 듯한 풍경을 자아냈다라고 LA 타임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지금 수요일 날 일어났던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일어났던 이런 오렌지색 현상에 대해서 종말과 이런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많은 방송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를 지칭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요한계시록을 한 장의 도표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구조를 알수 있는 그 도표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교차 대구법이라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주 잘 정리해 둘 수, 교차되고 조직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총 22장까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맨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교소라는 이것을 중심으로 교차 대구법으로 이제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선과 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 일곱 나팔이라는 이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의 세력의 배경, 악의 세력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이 12장에서는 이 사탄의 정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사단의 하수인 이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13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14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14장입니다. 우리가 이 14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천사의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고 세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넘어가면 이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은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악의 세력이 이제 어떤 세력인지 정체가 밝혀졌는데 이제 네 번째 세력에는 그 악의 정체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사탄의 하수인 짐승들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사탄이 멸망함으로써 악의 세력의 종말을 예고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다섯 번째 부분, 대쟁투의 끝입니다. 선악의 첫 번째 부분에서 대쟁투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선 그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악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도표에서 1장부터 22장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은 일곱 교회에서는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에서는 여섯 번째 인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교회에서는 일곱 교회 인과 일곱 나팔에서는 여섯 번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하수인 짐승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호소, 회개하라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를 예언한 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징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예언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성경적인 배경은 성경의 배경은 여섯 번째 인, 우리가 일곱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적 배경은 그때 한 것이라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섯 번째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여섯 번째 인에 대한 그 인을 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니
요한이 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우리가 이 뒷부분을 읽어봐도 우리가 이 계시록 6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의 설명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은 계시록 16장에 있는 일곱 재앙 전에 직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개원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 올해 한 해에는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올해 전 세계가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올해가 그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혜준 PD입니다. 햇빛 한줌 들어오지 않는 오렌지빛 하늘이 재난 영화를 변격합니다. 계영 산불로 연기가 시내 깊숙이 들어오면서 하늘을 뒤덮은 겁니다. I was wondering what time it was, and I looked outside and it looked like doomsday. I mean, you could tell something is horribly going wrong. It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It's pretty scary, and it makes me weak for what we've done to my poor state. Can I say?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가뭄과 대형 화재, 섭씨 54도가 넘는 데스밸리의 이상고온,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강타한 태풍,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전 세계가 연이은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이를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We're going to look back in 10 years, certainly 20, probably definitely 50, and say, wow, you know, 2020, that was a crazy year, but I miss it. 기후학자들은 화석연료의 연소가 기후변화나 재해를 악화시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런 자연재해는 10년, 20년 전부터 예견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 변수로 인해 세계 경제의 발등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여파가 이미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고 배출가스 제로 사회로의 체질 개선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혜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와 태풍과 산불과 폭염과 이런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줄곧 사실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재앙들이 닥치고 보니까 제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제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재앙들이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2020년도에 들어서 일어난 이런 재앙들은 기록을 깰 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빈도수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이에요. 한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 재앙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을 볼때 우리는 2020년도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마다 일어나는 재앙으로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2020년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팬데믹 상태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날을 그 2020년도로 그리워할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재앙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의 그때, 그리고 여섯 번째 인,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그때의 수많은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붓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도대체 이런 환난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어떤 그 기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한 장의 맨 마지막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장을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장의 키워드를 내놓고 그러면 그 다음 장에서는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구성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맨 마지막 절이 17절인데 이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는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주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줍니다. 7장에 주는데 7장에서는 누가 능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이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도대체 이런 환난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들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14만 4천인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14만 4천인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1895년 5월 21일자의 리뷰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지킴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니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보호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은 사람은 해야 안 되는 거죠.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고 받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쉬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마지막 환난 날에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환난 날에 그들을 제외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일곱 재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곱 재앙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일곱 재앙의 해를 받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16장에는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특징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재앙을 받는데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두 번째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일곱 재앙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받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받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일곱 재앙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일곱 재앙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 11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날에 능히 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곱 나팔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일곱 재앙도 그들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난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마지막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름 받은 하나님 인을 받은 백성들은 이 마지막 환난 날에도 당당히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환난 날에 능히 설 수도 있고 당당히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염려보다는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좀 사람들이 막 힘들어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피를 보면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 환난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제가 이 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런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4만 4천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쓴 리브지 1905년에 쓴 그 기록에 보면 14만 4천이니 무리 중에 들기를 힘, 14만 4천인의 무리 중에 들기를 힘써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늘에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지금, 나중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수 샘물게도 인도할 사람들이고 그늘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구를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왜 우리가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되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팔 수 있으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안심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LNG YC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니 닮는 것입니다.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만 4천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게 됨으로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게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내 품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품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환난 날에 능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환난 날에 능히 설 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변화된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본국에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제2차 때 유대 총독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총독이기도 하고 또 누구기도 하냐면은 제사장이자 그리고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성경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때는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또다시 그때 그 시기를 살펴보면은 1차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지 58년 만에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건축되고 난 지 5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와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58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영적인 분위기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냐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로 밝혔어요. 그 중에서는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정말 앞장설 정도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신앙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 born again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며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뭐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스라가 지금 영적으로 세속해가게 되어 있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라고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계획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모습, 진짜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 진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을 보니까 제사장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레위지파 사람들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변을 살펴보면은 사실이 그렇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쯤이야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점수가 굉장히 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우리의 진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에스라가 그런 의도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성전에 생활했던 여러 가지 세속화된 부분을
그 잘못되었던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도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는 유다의 총독으로 하는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부원과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부원과 계획에 동참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스라가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렌지 하늘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놀랬던 그 이유,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이게 뭐지라는 상태로. 우리 인류 역사의 많은 예언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치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정말 가속도가 붙은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이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이 마지막 환란을 능히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환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서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진노의 날에,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넘친 날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여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코로나 세대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도를 늦추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쏟아지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정말 예수님의 인을 받아서 그 진노의 날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고대하였다가 아 이제야 예수님이 오시구나 라는 그 말을 우리 입술에서 내뱉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